안녕하십니까. CNG 지식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PMI 한국 챕터 박영민 회장님을 모시고 프로젝트 관리의 진화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뭐 전번에도 한번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비전과 그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PMI나 PMP라는 거가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계의 PMI 그 챕터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표준을 이제 확립을 하고 확산을 하는 제2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이제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알겠습니다. 걔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시고 네네. 방송을 진행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민입니다. 제 평상시에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서서 앞에 얼굴을 비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렇게 앉아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말씀을 나누려니까 많이 좀 어색합니다. 예, 박사님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현재 PMI 한국 챕터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 PMI 활동은 그 발런터리 일입니다. 그래서 봉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분야에 과거에 제가 30수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다른 걸할줄 아는 게 없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 30년 전, 그 다음에 20년, 10년 전, 그 어떤 변곡점을 찍어봐 본다고 해도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주로 드릴 예정인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PM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색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분야까지 확산이 돼 있고 또 개념도 굉장히 많이 확충이 돼서 학술적으로도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대학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자들이 쓰는 툴 정도로 인식이 됐던 것이 지금은 경영자들까지 여기에 합류가 되는 이런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시대의 흐름 그다음에 변화 이런 쪽에 이런 걸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창출을 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요즘 창조 경제에 대한 화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거기도 이큰 공헌을 할수 있는 이런 PM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나씩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PMI가 어떤 조직인지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는데 PMI는 전 세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969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약한 40여 년이 됐죠. 오래전부터 이제 PM이라는 것이 태동이 되고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44만 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한 가지 특징은 PMI는 뭐 기업 회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 개인 전문가들 또 PM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로 이제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는 193개국의 회원이 있고 270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챕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챕터는 PMI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PMI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190여 개국의 회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동일 활동 지역 내에 있는 회원들끼리 모여서 챕터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가 다 모인 것이 바로 PM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MI 한국 챕터는 작년 4월 달에 공식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챕터는 이제 매월 PM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해서 외국에 있는 그 PM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지식을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PM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관련된 서적을 출판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지금 저희 챕터에서 활동하시는 그 운영위원들이 네. 계신데요. 다들 이제 기업에 소속돼 있거나 네. 이제 본인이 개인적인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굉장히 아주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활동이 전부 다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네. 보수는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그 PM이라는 그 좋은 도구가 국가사회적으로 많이 쓰여서 네. 우리나라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PMI는 여러분들이 이제 PMI를 잘 모르셔도 아마 PM복 가이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PMI가 그동안 디펙터 스탠다드 요거 이제 사실상의 표지죠. 뭐 문서화 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였기 때문에 사실상의 표준 역할을 했는데 13가지의 표준을 만들었고 이 표준 만든 것도 사실은 어느 전문가 한두 분이 만든 것이 아니고 보통 PM법 같은 경우에는 표준을 만들 때 보통 6,700명 정도가 네.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나라에 이런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PM법 가이드는 427만 부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다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PM 기본 개념서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격증인데 아마 여러분들 PMP 자격증이라는 말씀을 많이 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산업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PMP 자격증을 지금 취득하고 계신데 PMI는 PMP 말고도 여기 CAPM, 그다음에 스케줄링 프로페셔널,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그다음에 이제 요 최근에는 에이자일 이런 그 접근 방법론에 대한 그 자격증까지 해서 6가지 지금 자격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PMP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취득하는 자격증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PMP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누적으로 봐서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특정한 자격증이 지금 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분들이 활동 분야가 어느 특정한 인더스트리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의 그 산업, 예를 들면 건설, 엔지니어링 또는 제조, 또 국방, 뭐 통신, 뭐 서비스 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이 산업군에 퍼져 있는데 저희가 매월 세미나를 하면 그런 분들이 모이십니다. 그런데 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산업 구분이 없이 네. 프로젝트라는 성격이 성격의 일이 그 만들어져가는 이런 과정이라는 그 프로세스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산업 구분이 산업이 다르더라도 오셔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굉장히 새로운 걸 배우고 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증이 그런데 본인을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무장을 하게 하고 네. 또 전문적인 지식을 쌓게 하는 그런 좋은 도구로 활용이 네.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내용이 많지만 이걸로 PMI 활동을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PMI를 가지고서 이렇게 봉사하는 친구들이 제가 아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네, 뭐 네. 이제 자기는 이제 저도 맨 처음에 이렇게 순수하게 봉사활동인지는 몰랐어요. 외국에 자기가 그 나가서 네. 그 한국어를 이렇게 번역하거나 뭐 네. 이런 것들을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한국 PMI 챕터가 굉장히 발전이 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선진국들 네.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런 발런티어십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쭉 지정이 네. 되었었다고 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조 박사님이나 저하고 이제 같은 연령대인데 네. 저희들이 사회생활 한창 할 때는 네. 사실은 이제 발런티어십이라는 것이 네. 아주 미미했다고 저는 생각을 그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PMI 활동을 시작을 할 때 PMI 이제 본부에 계신 분들이 한국 사람들의 발런티어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몰랐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저희 운영위원들 또는 다른 분들 이렇게 저희들 어떤 행사할 때 발런티어 모집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 번역이나 책 번역하는 이거 굉장히 아주 고단하고 그렇죠. 아주 그 하이 스킬이 필요한 네. 그런 부분인데도 서슴없이 와서 하겠다고 하시고 특히 요 최근에 저희가 PM복 오판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한글 번역 검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네네. 그분들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 활동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뭐 그분들 활동하실 때 주말도 다 반납하시고 예. 같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그 열정에 진짜 감복을 했습니다.
몇 사람들은 자기 자비로 그 외국에도 가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들 세대에서 이제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분들은 자기 자비를 들여서 가서 참여를 하고 또 전문적인 활동도 하고 발런티어 활동을 하는 분들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어저께 뭐 어디 글을 보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그 1년에 한 100시간 정도 남을 위해서 그 봉사하거나 도움을 주면 굉장히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제 시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 특히 이제 그 주말에는 제가 PMI 일을 많이 합니다. 해외 쪽 하고 이제 메일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조그마한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 박사님도 좀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30대 중반, 40대 초반, 이런 정도의 그 중간층들이 이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서 저는 아주 그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설명해 주시죠. 자, 오늘 주제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진화인데, 잠깐 이 진화에 대한 말씀드리죠. 사실 프로젝트라고 하는 유형의 일은 인간이, 우리 사람이 지구상에서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할 때부터 저는 맞아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제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같은 경우 이런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 그 당시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리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했느냐? 잘 모르죠. 왜 모르는가 하면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아주 상세히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짐작만 하는 것이죠. 뭐 유사한 것이 이제 중국의 만리장성. 거대한 프로젝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기록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우리 수원 화성. 이 수원 화성에 대한 그 기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기록의 상상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젝트 관리의 개념이나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의 개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산업화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간트라는 헨리 간트라는 사람이 간트 차트를 지금도 많이 쓰이겠죠. 일반 바 차트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관리의 대상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전까지 뭐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급박한 이런 관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때부터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후로 냉전 시대 때 이제 우주 개발, 뭐 무기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매니지먼트 버튼나 뭐 스케줄링, 이런 포트 CPM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하고 그 위에 이제 CS, CSC 뭐 비용과 일정의 통합 뭐 이런 아주 좀 고차원적인 개념들이 막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쟁 시대가 되면서 이제 PM 복가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리 이제 툴이 제시가 되죠. 한 1980년대 한 중반에 제시가 돼서 이제 90년대까지 오다가 2000년대에서는 이제 새로운 그 이제 PM 복이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나오고 요 최근에는 이제 창조경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까지 나가셔서 창조 경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창조 경제. 근데 창조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크리에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걸 실현시키느냐 이런 과정에서 볼때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PM 기법이 발전이 돼서 ISO에서 작년에 드디어 국제 표준까지 만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PM 기법이 과거하고 달리 요 최근에 확장된 걸 잠깐 살펴보면은 우선 개념이 많이 확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그 다음에 뭐 비용이나 또는 일부 품질의 일부, 이 정도가 그렇지.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이외에도 뭐 범위, 품질, 리스크, 의사소통, 뭐 구매,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로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요 최근에는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개념의 그 상위 개념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 관리 분야까지 같이 맞물려 가면서 이제 경영진들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합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막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실무자 중심에서 지금은 경영진으로까지 상당히 확대가 돼서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PMO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PMO는 이제 조직 얘기인데 해외에는 O가 오피서, 임원이죠, 임원. 그러니까 그렇죠. 프로젝트 담당 임원. 이렇게 해서 PMO라는 자기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도 과거에는 일부 이제 뭐 일부 뭐 이게 군사용 무개발 또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이런 분야가 위주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야는 이미 PM이 아주 깊숙하게 이제 그 문화적으로 잘 잡았고 그 외에 뭐 융복합 연구개발, 뭐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뭐 조직혁신 분야, 뭐 엔터프라이즈 이노베이션 이런 쪽 등등 굉장히 소프트한 분야로까지 이 PM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자분들이 그동안은 이제 PM이라는 것이 이건 실무 위주이기 때문에 학술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예,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트라고 생각을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PM 석박사 프로그램 있는 그 대학이 미국의 경우 아주 유명한 대학, 네.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한 거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국내 대학도 그 PM 학회가 최근 조사한 걸 보면은 국내 대학교 50%가 PM을 석사 과정을 이제 그 만든 그 학교도 있고. 일반 그 대학부에서는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전 우리나라 학교의 한 50% 정도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화가 그 속도를 막 내면서 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표준을 다루는 기관인 ISO 국제 표준화 기구죠. 여기서 이제는 이 국제적인 표준 프로세스나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전 세계에서 PM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난 4년 동안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조정을 하면서 ISO 21500이라는 그런 이제 국제 표준이 작년 9월 달에 네. 만들어져서 이제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 구조가 대외적으로 의존도가 높고 그냥 글로벌 마켓에 대한 움직임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빨리 캐치를 하셔갖고 우리 이제 국가 표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 표준 만드는 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늦어도 올해 2013년도 안에는 국가 표준이 만들어지고 1차적으로 이제 이런 표준들이 국가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에 어떤 그 적용이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 이제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영어는 이제 영어권이니까 간단한데 용어 자체가 네. 그 이제 그 분야마다 이제 같은 용어를 해도 다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용어의 토해리. 예, 예. 프로젝트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네. 하다 보니까 특정한 영어를 한글로 바꿀 때. 네. 그때 이제 그 자기네가 익숙한 용어를 쓰는 걸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해갖고 저희가 이제 KS 표준을 만들면서 사실 각 분야에 있는 그 PM 전문가를 다 모셨습니다. 네. 건설 분야부터 해서 다 뭐 국방 그다음에 통신 소프트웨어 뭐 다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서로 조정이 되고 협의가 되면서 지금 이제 국가 표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산업 간의 용어의 차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겁니다. 그쵸. 문제는 우리가 예. 뭘 선택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일 예. 뿐이지 그건 뭐 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예.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왜 이 PM 스탠다드라는 게 필요했을까? 지금 이제 국제 표준, 국가 표준이 막 나오는데 뭐 그런 거 없이 프로젝트 잘 성공적으로 했는데 왜 갑자기 뭐 무슨 스탠다드가 필요하냐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이거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그 이제 PM이나 뭐 어떤 학문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다른 분야에 네.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갖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 스탠다드가 네. 꼭 필요하지 네. 않을까. 아주 조 박사님이 100점을 맞으셨습니다. 진짜 예.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스탠다드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소통하기 위한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PM도 PM이라는 것이 무형의 어떤 이런 네. 것이기 때문에 이 원 랭귀지가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느냐 하면 이 배경을 보면은 프로젝트가 지금 요즘에 글로벌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이제까지는 우리끼리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는 해외에 있는 조직 또는 뭐 우리 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해외 연구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국에 있는데 팀원들이 막 여기저기 막 유럽에도 있고 미국 이런 경우 다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개념이나 용어의 통일이 안 돼 있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것이, 그것이 바로 예, 비효율로 가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랭귀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배경이고, 제가 이 표준화 활동을 하면서 이제 유럽에 계신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 유럽이란 국가는 이제 유럽이 단일화가 됐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양한 민족과 그렇죠.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 하나를 하면은 뭐, 어떨 때 보면 뭐 열 몇 개 국가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뭐, 네. 그 미스 언더스탠딩이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말씀 들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TOC이나 이런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네. 그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뭐 피트랑 파운드를 쓰고 네, 네, 네. 어떤 네. 나라에서는 뭐 그것 때문에 뭐 대형 사고도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자기 회사들이 쓸 때에는 어떤 파트 넘버나 이런 거가 통일이 됐는데 네. 이제 다른 여러 회사들끼리 모여서 같은 파트도 다른 걸로 한다 보니까 이 통일이 안 되면 이제 좀 네네. 대형 사고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는 네. 많은 쓰라린 경험이 있죠. 네네. 네. 제가 한 2년쯤 전에 국가 공공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이런 피행기법이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주관이 돼서 네. 뭐 이제 카이스트나 또는 정부 공공연구기관의 네. 본부장급 되시는 분들하고 네. 워크숍을 한번 네. 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연구를 하면 융합연구가 많은데 네. 융합연구를 하나 과제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백그라운드가 다 틀린 분들이시니까 네, 용어 통일을 하는 데만 1년이 걸립니다.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셉에 이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때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전에 아셨었더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용어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이 협의가 안 되고 훨씬 빨리 셋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죠.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이 내용은 좀 재밌고 네, 좀 이렇게 소프트한 걸 좀 네,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지난 9월 달에 ISO 표준화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스웨덴에서 이제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게 그 첫날 참석자 전체가 모여서 하는 그 플리너리 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모여서 하는 이제 중요한 얘기들 하는데 이번 회의에는 한 25개국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 앞에 이제 태극기가 있는 건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년 플리너리 미팅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최소 두 번 할 경우도 있고. 근데 거기서 각 나라 그 대표들 중에서 이 표준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기네 주장들이나 네. 뭐 접근 방법 이런 걸 제안도 하고 이렇게 네.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칸츄리 리포트라는 네. 것인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칸츄리 리포팅을 제가 신청을 하고 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까지 칸츄리 리포팅은 되게 딱딱한 얘기가 위주로 됐어요. 그러니까 ISO 회의 가면 회의 도중에 서로 웃고 박수 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칸츄리 리포팅을 하면서 여기 저 지금 화면을 보시면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그 사진이 네. 수원 화성입니다. 네, 예. 그 화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 표준을 이미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 220년 전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한번 그것 좀 봅시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그 화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네. 만들어서 보여드렸거든요. 잠깐 그 동영상을 예. 보시고 예. 그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아주 뭐. 네, 좀 애잔한데요. 프로젝트. 네, 제가 무슨 얘기를 가서 여러 국가에 있는 PM 고수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기대보다 훨씬 크게 반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백 년 전 프로젝트가 이 관리가 이렇게 아주 상세히 됐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은 첫 사례입니다. 저희 수원화성이. 그래서 저는 아주 저희 선조들이 남겨놓으신 그 기록 덕분에 우리나라를 아주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참석한 분들 전부 저만 보면 그 비디오를 좀 달라 그래서 다 카피해드릴 수는 없고 너무 막 양이 크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전부 전원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보시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학교에 가서 소개도 하겠다 등등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동안 이제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거가 그 PM들이나 이런 데 쓰는 거였는데 이제 이걸 보면 이제 경영 환경에과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과거와 달리 지금은 좀 더 확장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코닥 결국 파산 신청이라는 뉴스는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뭐 소니 일본 전자업체들이 지금 뭐 굉장히 아주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경영 환경의 변화가 이제 기인이 된 것이죠. 코닥 얘기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코닥 그건 일본의 후지필름이라는 동종 경쟁 회사인데 코닥은 이미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정 관리로 넘어가 있고 이제 후지필름은 지금도 승승장구를 합니다. 똑같은 필름 업계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코닥은 사실은 이제 130년의 역사를 가진 아주 그 이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었었는데 60, 70년대에는 혁신기업 그럼 코닥을 떠올릴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죠. 그런데 이 기업이 1975년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이 회사가 저것 때문에 결국은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2 작년 1월 때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뉴스를 잠깐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코닥이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결국 창업 130년 만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현식 특파원입니다. 1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필름의 대명사 코닥이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미 연방 파산법 11장, 이른바 챕터 11에 따라 법원 보호하에 운영을 계속하면서 자산을 팔아 빚을 정리하고 사업을 재편하게 됩니다. 코닥은 시티그룹으로부터 앞으로 1년 반 동안의 운영 자금으로 9억 5천만 달러를 빌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파산 보호를 승인하면 1,100건에 이르는 특허 기술을 팔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선 이제까지 특허 구매자를 찾지 못한 코닥이 앞으로 제값받고 특허를 팔아 회생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코닥은 1975년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지만 이것이 당시 주력 품목인 필름의 매출을 잠식할 거라는 두려움에 상품화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뒤늦게 디지털에 뛰어든 코닥은 2005년 미국 내 디지털 카메라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일본 업체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쟁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코닥의 몰락은 스스로 변하지 못하면 남에 의해 도태당한다는 기업 세계의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이현식입니다. 네, 지금 코닥의 사례가 뉴스로 보도가 됐는데 후지필름이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시죠. 네. 두 회사, 이 국제시장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하던 두 개 업체가 2000년대에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코닥은 필름이랑 관련된 사업의 72% 그리고 후지필름은 전체 58% 했습니다. 물론 이제 후지필름이 조금 작았긴 했지만 주력 산업이 필름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여전히 코닥은 63%의 그 필름 관련 매출액이 돼 있고 그다음에 후지필름은 15%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상이 바뀌는 어떤 이 트렌드에 후지필름은 빨리 적응이 된 것이고 코닥은
작업을 못하고 계속 이제 옛날 생각만 하고 그러고 지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을 합니다. 그래서 후지필름은 그 당시에 필름에 코팅했던 그 아주 미세 입자 그 코팅 기술을 화장품이나 또는 뭐 약품을 코팅하는 이런 쪽으로 돌려서 거기서 매출을 또 일으키는 이런 이제 기술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 것이고 이것이 어떤 기업 환경이 변화가 된다. 환경을 변화하는데 어떻게 적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생존이 이제 그 바뀔 수 있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변화를 매니징 체인지 변화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잠깐 이걸 보시죠. 자전거를 산악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자전거 그 주자가 앞을 주시해야죠. 이것이 기업으로 말하면 이제 전략적인 방향입니다. 어디로 갈 거냐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뒷바퀴에 해당되는 영업 회계 생산 인사 등등 기존의 활동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전거의 뒷바퀴 역할하죠. 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앞바퀴죠. 방향을 잘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앞바퀴의 방향을 잡는 그 기업 활동이 바로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이나 또는 뭐 그 외에도 ERP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뭐 공장을 새로 짓고 신시장을 개척한다. 뭐 요 최근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식스이그마 활동한다. 이게 다 우리 기업이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입니다.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업 내에서는 전부 다 프로젝트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여하이 잘 관리가 되고 목표대로 잘 가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방향대로 기업이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판가름난다는 얘기죠. 이래서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루이스 거스너라는 IBM의 이제 회장이죠. 이분이 90년대 초에 IBM이 갑자기 미니컴퓨터가 출현되면서 갑자기 이제 회사의 손실 규모가 네. 커지면서 150억불 정도까지 커졌죠.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그 이 미디어에 있는 전문 기자들이나 그 경제 분석가들이 IBM의 시대는 끝났다. 곧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루이스 거스너 회장이 오면서 회사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비자 인터내셔널 회장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변모시키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회사를 다시 이제 재생을 시키고 다시 이익이 만들어진 회사를 바꾼 다음에 쓰신 책이 이겁니다.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근데 저도 이제 이 책을 그때 열심히 봤지만 이분 말씀은 IBM에 갔더니 굉장히 좋은 비전과 전략이 다 있더라.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네. 근데 너무 코끼리가 거대해져서 네. 몸이 안 움직이더라. 내가 한 것은 그 코끼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든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쓴 걸로 또 유명합니다. 네. 네, 대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맨 밑에 보지 말지만 IBM 기적의 부활 그렇게 해놓고 필요한 것은 비전이 아니라 활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전략들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기업이든지 금세 공유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성패를 가르는 것은 익스큐션, 실행이라는 얘기죠. 실행. 예, 그래서 이 실행, 나는 실행을 시킨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란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란 것이 기업 경영의 어떤 그 전략적으로 방향을 정할 때 모든 활동들이 다 프로젝트화가 되어 있다는 네.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이 실행이 필요하다. 익스큐션이. 그래서 프로젝트란 것은 실행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거든요. 실행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이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경의 실천자다. 전략 경영의 실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에 창조경제 말씀 굉장히 많이 하지만 네. 창조경제가 뭡니까? 창조. 창조는 활동이 전제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쭉 해왔던 혁신. 창조와 혁신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인데 자 그럼 창조와 혁신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이럴 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유용하고 좋은 그 중요한 툴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네. 예. 잠깐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건 한 2, 3년 전에 PMI가 영국에 EIU라는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회사였어요. 예, 예. 거기를 통해서 조사한 자료인데 600여 명의 전 세계적으로 600여 명의 경영자들하고 설문을 했더니
그 답이 그 경영자분들이 얘기하는 답 중에서 그 조직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스킬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답이 프로젝트 익스큐션이다. 결국 익스큐션이라는 얘기죠. 이거 재결치도 얘기했어요. 재결치 지휘회장도 행동이 중요하다. 행동이. 그러니까 내가 그 조직에서 만드는 전략이나 또는 뭐 비전 전략 또 내 개인적으로 만든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듯이 조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5년 동안에 당신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그 이 매니지먼트 스킬이 뭐냐.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게 매니징 프로젝트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보다 해외에 있는 그런 글로벌 컴퍼니들은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곧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ISO 25500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 내용은 그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셨던 특히 이제 PMP 분들은 다 아시는 네. 그 PM 복 가이드하고 내용이 네.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 골격은 PMP하고 PM 복하고 거의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0개 주제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그 주제 그룹별로 이렇게 프로세스라는 것이 쭉 만들어져 있는데 네. 이 프로세스는 이 프로세스 그룹에 따라서 착수 어떤 여기 보시는 빨간 색깔의 착수 세 개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하고, 이행을 하죠. 네.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 그룹이 있고, 마지막으로 종료를 하는 프로세스. 이렇게 39개 프로세스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간다. 이게 골격입니다. 네. 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구분을 하고,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가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네. 개념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 이 프로세스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흔히 쓰는 말인데 프로세스가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티브 잡스 말을 잠깐 인용을 할 텐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시스템이 없다. 이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잘못하면은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이 그룹 활동을 얽매이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애플은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프로세스가 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PM 프로세스라는 것은 그 활용을 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효율이죠. 효율. 네. 같은 인풋을 넣고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을 PM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 이제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네. 요거 다 말씀드리고 네. 할까요? 네. 그렇죠. 제가 지난 9월 달에 ISO 회의 가서 참석을 했는데 1년 전에 발표한 ISO 표준이 지금 현재 ISO가 판매하고 있는 그 표준 중에 다섯 번째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 통계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그 국가에서 이 ISO 표준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KS 국가 표준을 만들고 있고 또 이 국제 국가 표준을 잘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그 개발이 끝나서 조만간에 이제 보급을 하기 위한 준비에 네.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보급되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런 프로젝트 관리라는 프로세스나 개념을 접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큰 변화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 수용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개인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또 네. 조직,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표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ISO 9000 이런 표준들 이거 ISO에서 나온 문서를 보면은 대개 50페이지 미만입니다. 근데 ISO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다큐먼트 보면 굉장히 많죠, 내용이. 네. 그렇듯이 우리가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PMBOK 가이드나 또는 ISO 마찬가지로 그 표준만 달랑 들고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너무 개괄적이죠. 너무 상위 개념이고 개괄적이기 네.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우리한테 맞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 마치 우리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리를 하듯이 거기 애드밸류를 하기 위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우리 입에 맞는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지 표준만 가지고 그걸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이제 벽에 부딪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문가를 통하거나 아니면 조직 내의 전문가들이 같이 합류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목표대로 잘 완성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그 이 표준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툴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예. 예, 이제 좀 이제 그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뭐 프로젝트를 제 인생도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PMI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그 생사에 관련돼 있으니까 네. 경쟁에 관련돼 있으니까 빨리 받아들이는데 이제 정부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필요한 건 아는데 어떻게 어디서? 그래서 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뭐 막 뭐 해라 이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어떤 대형 프로젝트나 국제 프로젝트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 접근은 정부에서 일단 쓰는 거가 더 네네. 사회를 빨리 변화시키더라고요. 네. 어떤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PMI 코리아 챕터가 외국에 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으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 뭐 이런 데에서 표준과 뭐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들을 좀 네네. 뭐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왔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박상홍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객관적으로 프로젝트 평가와 팀원의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평가가 가능한 알려진 시스템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우리 말씀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외부적으로 그 이제 어떤 도전이 옵니다. 그 평가가 뭐냐?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만의 그 사회적 그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PMI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네네네. 일단 그 평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네. 문제거든요. 그 PMI 예를 들면 PMI 안에 표준 중에서 OPM3라는 게 있습니다. 네. Organizational Project Management Maturity Model 그래서 그 조직의 각 조직이 PM에 대한 성숙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네. 이런 걸 평가하는 네.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떤 표준적인 프로세스가 있고 우리 조직이 그 프로세스에 얼만큼 준비가 돼 있고 얼만큼 네. 잘하냐 하는 걸 평가를 하는 그 평가 네. 모델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걸 활용하시는 거죠. 예. 지금 ISO 표준 지금 이제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이 없죠. 네. 그 국제 표준에 그런 것이 안 들어갑니다. 통상. 네. 그래서 그런 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표준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셀프 어세스먼트 툴. 네. 그래서 우리가 자가 진단하는 거죠. 우리 조직이 또 내가 이런 PM 표준 개념으로 비교할 때 얼만큼 어느 정도 레벨이냐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이 그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것들은 지금 툴이 응용할 수 있는 툴은 이미 나와 있고 또 우리한테 딱 맞는 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PMP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네.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PMP 자격증 취득 후 활동 범위는 얼마가 되는지요라고 이제 질문해 주신. 네네. 네. 그 PMP 자격증은 개인의 전문성을 입증한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제 그 이 서양에서 만들어진 자격증은 PMP뿐만이 아니고 되게 자격증 연한이 있습니다. 네. 되게 3년 네, 네. 내지 5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전문적인 그 지식 활동을 해야지 또 자격을 연장시키는 이런 제도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PMP 자격을 따면 그것이 이제 내가 사회 은퇴할 때까지 계속되는 네. 것이 아니고 3년만 유효합니다. 그럼 네. 그 사이에 전문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지식 활동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떤 PM 관련된 글을 써서 발표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전문적인 네.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등등 이런 활동을 지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그 이 기본적인 PM에 대한 그런 전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내에서 PM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랑 같이 만남을 갖고 우리 회사 프로젝트에 예. 어떻게 적용시킬 건 이런 토의도 하고 이런 예. 것들이 전부 다 그 본인 전문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로 돼서 그 자격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도 챕터가 이렇게 생기고 목소리가 네. 생겼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힘이 생겼는데 네. 초창기에는 네. 네. 되게 국한이 돼 있어요. 그렇죠. 외국에 네. 뭐 네. 어느 학교에 코스를 든다든가 네. 저는 뭐 이제 뭐 조지 와싱턴 대학의 어떤 코스를 뭐 그 인터넷으로 들으면 뭐 몇 네. 점을 해줄 거라 네. 뭐 이래가지고 네. 네. 참 어려웠던 네. 것 같아요 그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영택이라는 분은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발표하신 계신 의미 있는 내용에 감사드리고 자발적인 참여 중에 PMP 한국 챕터와 국내 PMO 협회의 역할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네네. 네. PMI 한국 챕터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네. 이제 국제적인 PM 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네, 네. 전 세계적으로 그 네트워크가 다 이제 돼 있고. 네. 지금 PMO 협회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정부에서 이 전자정보법을 개정을 하면서 PMO를 제도적으로 정부 공공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을 할 때 PMO를 조직을 해서 네. 그 프로젝트를 잘 가도록 이렇게 하는 네.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이 만든 단체가 PMO 협의회라는 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체는 성격이 틀리죠. 네, 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이나 이런 질문이 네. 하나가 아까도 이제 저는 이제 정부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정부 프로젝트는 굉장히 영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왜냐하면 의사결정들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의외로 그 비용도 굉장히 크고 근데 이제 그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가장 적용하기가 적당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스택 이해 당사자도 굉장히 네. 다양하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문서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반 직장 같은 데서 다니면은 거기서는 뭐 이렇게 그런 문서나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박 회장님한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제 연장인데 이제 정부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이런 기술 평가단이나 뭐 이런 데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 많이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네. 대려 그 무슨 큰 회사들은 그 자격증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지나치게 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챕터 코리아 챕터가 그런데 더 하는 것이 한국의 영향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잠깐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활동 그 범위나 대상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학교에서 이제 PM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굉장히 그쪽에 많이 교수님들하고 교류를 가졌는데 네네. 지금은 뭐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뭐 과정도 만들고 그렇게 하십니다. 다음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대상 네네. 저희들이 알려드릴 대상 네네. 중에 하나를 기업의 인사부서를 지금 네네. 하고 있어요. 이런 거면 기업 인사부서가 그런 어떤 자격 제도나 네네. 교육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이 PM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은 네네. 입안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이 중요성 같은 걸 좀 말씀드리고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PMI 본부로부터 펀드를 좀 받아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사 담당 임원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네네. 설명을 하고 이런 또 한 가지는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정부 주도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걸 이제 선도적으로 잘 하시면 그게 아주 잘 되는데 저는 뭐 거기서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또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게 된 것도 정부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 지금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네. 4대 강 사업이라든지 네. 뭐 그 이외의 큰 사업들은 이런 피행기법들이 대부분 다 쓰였습니다. 쓰여서 설계나 뭐 이런 건설하는 시공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ISO 국제 표준에 딱 맞게는 안 돼 있었지만 네. 그런 건 조금만 이제 이게 온라인하면 되거든요. 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국가 정부에서 이 PM 표준에 대한 상황을 빨리 인식해서 국가 표준 만드신 것들을 네. 그다음에 이걸 더 빨리 우리 기업들이 익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네. 볼 때 저는 뭐 정부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잘 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챕터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무관이나 국장 네. 이런 분들이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은 있는데 그 이제 회장님과 제가 얘기한 게 저도 이제 뭐 PM이나 이런 건 경험이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내가 경험이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아까 볼 때도 PM복도 제가 PMP 자격증 탈 때 2000년대랑 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네. 네. 퀄리티, 뭐 시간, 네. 코스트 네. 뭐 이런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툴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분야의 PLM도 PMS라고 쓰긴 하는데 그냥 그게 진짜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나온 PM이라기보다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몇 개의 부분들 네, 네. 그런 부분을 중심들로 PMS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야 PMS가 왜 이런 거에 한정돼 있나 그리고 여기 질문들도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쓰면은 PM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네. 이제 착각하는 분들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한 분 한 분을 더 소개하면 신화동님께서 실제 업무가 프로젝트 관리 툴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는데 시스템 사용을 업무에 강제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좀 질문이 좀 쉽지 않은 질문인데. 이제 산업 구분을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데가 네. 지금 국내에서는 건설입니다. 네. 네, 건설은 정부 주도의 사업에서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네. 거기 관련된 모든 계약자는 전부 써야 됩니다. 네. 네, 강제하는 거죠. 이런 건 네. 그렇게 해야지 그 프로젝트 정보가 아주 원활히 유통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일반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이제 강제하는 건 없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PMO 제도화가 되니까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는 네. 앞으로 조만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가 훨씬 용이하고 프로젝트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그렇게 할 걸로 좀 예상이 들고 이제 계약에 의한 프로젝트가 아닌 그 인베스트먼트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런 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이제 비근한 예로 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 대기업들은 네. 자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글로 다 모이고 네. 그걸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고 강제해야 되죠. 왜냐하면 회사가 큰 비용을 인베스트먼트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경영자들한테 그 정보를 드리고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건 뭐 기업 관점에서 볼 때는 요즘에 뭐 IT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건 뭐 누구든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몇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봉님께서 국내에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프로젝트 관리가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업을 위해서 국가 또는 PMI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표준 샘플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굉장히 중요한... 네, 계획은 있습니다. 네. 계획은 있는데 PMI 말씀드린 대로는 저희들은 이제 볼런티어들이니까 네.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저희들이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렵죠, 하기가. 네,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오픈소스가 대세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창조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창조경제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타겟을 많이 두거든요. 왜냐하면 네.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능력이 네, 있는데 네, 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욕심은 있으신지 한번 얘기를 해요. 저는요. 네. 지금 저희가 보면 이거 IT 툴뿐만이 아니고 네. 중요한 콘텐츠가 그렇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이행 가이드란 책을 만들어서 개념을 네. 만들어서 이제 올해 보급을 하려고 네. 다 만들었는데 내년은 뭐 할 거냐? 정부의 관계자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셔 갖고 제가 다음에는 실제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특히 중소 중견 기업 분들이 인터넷에서 클릭해서 양식을 다운받는다든지 다른 기업들이 한 사례 같은 걸 다운받는지 이렇게 해서 그걸 내가 좀 우리한테 맞게 개조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개방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건의를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부 관점에서 받아들여져서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예, 뭐 방송하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이제 그 박현영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김진은님께서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세미나나 활용 예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네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거를 들여다 보니까 뭐 그 PMI 챕터가 무슨 어떤 장사를 하는 것이나 뭐 이윤을 내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볼런티어들이.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방송들 우리 방송들도 이게 시작이 아닐까 이런 거에 네네. 전체적인 걸.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질문하신 분 네.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면은 PMI Korea.kr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네, 예. 거기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네. 전해드리는데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저희가 행사를 합니다. 네, 네. 행사를 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네. 수원 화성에 가서 네. 직접 거기서 이제 화성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월 그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는 뭐 이론적인 어떤 새로운 이론도 소개시켜드리고 또는 뭐 사례도 나와서 말씀하시고 네. 이제 그런 기회가 되는데 여기 PMI Korea.kr 오시면 그 소식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가하는 비용이 저희 챕터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뭐 만 원. 근데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3만 원 이렇게 아주 저가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대개 이제 그 저녁 7시부터 합니다. 그런 거면 이제 업무에 지장이 안 생기게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렇게 활동한 그 저렴한 비용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들은 다 이제 그 발런티어를 예,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삼성하고 LG에서 저희들한테 예. 무상으로 후원을 하십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여러 회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예. 이렇게 큰 비용 안 드리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가장 지금 오늘 방송에 네. 관심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인포메이션을 얻기가 쉽지가 네. 않은 거죠. 네. 어떤 저기가 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방송이 다 거의 이제 끝났는데 예,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질문들 하는 게 아까 그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네, 네. 그래서 행동을 아마 익스큐션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